남북 군사 당국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 철수한 GP 11곳을 서로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12일 각 GP마다 7명씩 동시에 투입해 합의 이행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군사당국이 지난달 파괴한 비무장지대 내 GP를 오는 12일 현장 방문 형식으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 합의 이행 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당국 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제 군비 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 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은 하나의 감시 초소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병력과 장비를 약속한 대로 완전히 철수했는지, GP로 관제되는 시설은 모두 파괴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합니다. 12일에 검증을 진행하는데 오전에는 우리 검증관이 북측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초소를 방문합니다. 남북은 군사분계선상의 연결 지점에서 만나서 상대 측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게 되며 이를 위해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북 현역 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초소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굳건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